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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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김용인 여행TV입니다. 이번에도 풀치 손맛 보러 여수를 찾았습니다. 어느 포구에 와 있습니다. 풀치 낚시 손맛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드 설명을 하겠습니다. 로드는 제이스컴퍼니 7.2UL대 아주 낭창낭창합니다. 3000번 릴, 이 줄은 0.85 합사입니다. 그리고 합사 밑에 25cm 되는 가느다란 와이어와 4mm 케미를 물렸고 5g짜리 역지그를 매달았는데 여기에 샌드웜을 매달았습니다. 이런 채비로 해서 시도를 해보고 또 입질이 없을 때는 다른 채비로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풀치 낚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0m 정도 던져진 것 같습니다. 맨 먼저 패턴은 한 5초 정도 지그헤드가 수심층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뒤에 줄을 텐션을 유지한 뒤에 두 번 툭툭 한 뒤에 0.5초 정도 머물렀다가 릴을 한 바퀴 돌는 이런 패턴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툭툭 잠깐 이쪽이고 한 바퀴 돌고 툭툭 잠깐 머물러주고 한 바퀴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입질 왔습니다. 첫 입질이었습니다. 지금 1에서 5까지, 즉 5초 정도에 서 액션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0m 정도 나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텐션 유지한 뒤에 툭툭 두 번 치고 잠깐 쉬고 툭툭 치고 이런 식으로 릴링을 해오겠습니다. 첫 캐스팅에 입질 받았습니다. 그러나 챔질에는 성공을 못했습니다. 툭툭 잠깐 쉬고 릴 한 바퀴 돌려주고 이런 패턴입니다. 먼저 이제 수심층을 파악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마음속으로 5가지 셌는데 그 전후로 해서 이 풀치들이 어디에 놀고 있는지 잡았습니다. 두 번째. 자, 잡았습니다. 아이고, 놓쳤네요. 제대로 챔질이 안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캐스팅에 첫 입질 손맛을 봤습니다. 자, 또 빨리 던지겠습니다. 한 50m 나갔습니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캐스팅에 입질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5가지만 세고 릴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툭툭 기다려주고 툭툭 또 물었습니다. 또 입질이 왔습니다. 물렸을까요? 물린 것 같습니다. 예.
아, 손맛 좋습니다. 지금 세 번째 캐스팅인데 지금 첫 번째만 빼고 지금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챔질에 성공했습니다. 자, 한 2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은빛 물결, 아름다운 단풀치, 예쁩니다. 자, 이것은 좀 작으니까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서 와라. 그 대신에 샌드웜을 훼손시켰습니다. 자, 또 던지겠습니다. 다섯 셀 때까지 기다렸다가 했으니까 지금 이 패턴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그 세 번 캐스팅 해가지고 입질을 받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번 툭툭 쳐주고 잠깐 기다려주고. 지금 3년짱이 될런지. 아, 또 물었습니다. 자, 왔습니다. 자, 3년짱입니다. 아, 손맛 좋습니다. 그러나 풀치가 이것은 좀 약간 이지가 넘어 보이는. 아이고, 또 놓쳤네요. 아, 여기 테트라에 걸렸습니다. 자, 일단 손맛은 봤으니까. 자, 3년짱 했습니다. 자, 4연장을 향해서 도전하겠습니다. 자, 멀리 던졌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텐션 유지하고 툭툭 한 바퀴 돌리고 툭툭 쉬었다가 한 바퀴 돌리고 이런 패턴입니다. 지금 썰물 시간이라 물은 아주 잔잔한 편입니다. 바람도 불지 않고요. 자, 네 번째는 입질을 못 받았습니다. 힘껏 던져보겠습니다. 한 5-60m 나간 것 같습니다. 자,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주고요. 자, 이번엔 10가지 세겠습니다. 자, 텐션 유지하고 툭툭 잠깐 기다려주고 한 바퀴 돌리고 이런 패턴입니다. 자, 화면에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 툭툭 기다려주고 툭툭 기다려주고 한 바퀴 돌리고 이런 패턴입니다. 물었습니다. 손맛 좋습니다. 조금 전에 밀당으로 제가 쳤던, 아이, 놓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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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샌드웜이 훼손됐습니다. 재정비를 해서.
자, 노틴고기 얼굴 보겠습니다. 자, 다른 애들은 덤비지 말아라. 방금 나와 만났던 풀치와 한번 다시 한번 대결하자. 입질이 왔습니다. 아, 나도 참을 만큼 참겠다. 아, 조금 전에 저와 밀당해서 놓쳤던 그 풀치입니다. 제가 아까 다른 애들은 덤비지 말아야 했거든요. 아, 제가 이겼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알겠습니다. 물었네! 야, 물었어요, 물었어. 난 몰랐네, 물은지도. 야, 와. 밀당 그때 잡았습니다. 자, 보람 큽니다. 이건 이지가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아,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서 만나자. 자. 너 분명히 나와 1대1에서 진 거야. 너 동료들한테 가서 이겼다고 하지 마. 비겁하게. 자, 입질 왔습니다. 던지자마자. 지금 카운트를 지금 세 개도 전에 탁 한번 건드렸어요. 지금 상층에서 놀고 있다는 건데. 이때도 지금 천천히 지금 텐션을 유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때 툭툭 그 낚싯대를 하면 안 되겠죠. 이런 때는 좀 그 기다려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물었습니다. 야. 자, 2연장입니다. 자, 입질을, 그러니까 툭툭 그 지그애들을 치는 게 이게 손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런 때는 무조건 챔지르면 안 됩니다. 기다려주는 데까지. 자, 기다려줘야 됩니다. 자, 나와 도전할 자. 한판 승부 겨뤄볼 자, 나와라. 아, 이번에 좀 멀리 안 나갔는데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상층부에서 입질을 받았습니다. 카운트 3개도 전에 입질을 받았거든요. 이번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왔습니다. 입질이 지금 왔어요, 왔어요. 자, 3연장입니다. 자, 힘 세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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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지가 넘는 풀치입니다. 자, 보세요.
캐스팅을 할 때마다 저 입지를 받는 걸로 봐서는 아마 오늘 활성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바다 상황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어제 잘 잡히다가도 전혀 입질이 없는 때가 있고 또 그런 게 바다 상황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4연장에 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4연장에는 실패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엔 10가지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텐션 유지하고 툭툭 흔들어주고 한 바퀴 돌리고 툭툭 잠깐 기다려주고 한 바퀴 돌리고. 자, 자, 물었습니다. 역시 수심층을 어느 정도 파악한 것 같습니다. 열을 세니까 입질을 계속 받았거든요. 이런 걸로 봐서는 이 풀치들이 오늘 10초에서 지그헤드가 내려가는 그 위치에서 놀고 있다. 어이구, 이건 상당히 큽니다. 이지가 넘는 것 같습니다. 이지가 넘습니다. 자. 근데 꽁지는 누구한테 기부를 했는지 끊어. 자, 또 물었습니다. 아, 이번에는 바로 그 테트라 밑에서 물었어요. 아, 손맛 좋습니다. 이번에도 이지가 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지 넘습니다. 어이구. 아,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입질을 받았습니다. 자, 밀당합니다. 아, 잡았습니다. 손맛 좋습니다. 네. 자, 잡았습니다. 아,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자, 이지가 약간 넘어 보입니다. 아, 웜을 끊어 먹었네요. 자,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이지만 여수에서 풀치낚시 재밌게 하고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안전장비 또 모기 대비 철저히 해서 즐거운 풀치낚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